호범 씨와 김지호 씨 모두 2016년 그 화제가 됐던 그 드라마에서 명대사로 또 많은 화제를 낳았잖아요, 김지원 씨. 네. 예,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어떤 명대사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연기자인 제가 네. 봐도 다 너무 소중하고 멋진 대사들이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대사가 있었어요. 그럼 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연기 톤으로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 24. 레디. 액션. 다치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아, 예. 다쳤다 큰일 날 것 같네요. 그죠? 명령이기 때문에. 박보검 씨는 혹시 네, 저요. 그 많은 명대사들 중에 저도 참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는데요. 많죠. 아마 이 대사가 네.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인용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씬 30일 갈게요. 자, 연기 톤으로 몰입해 주시고. 네. 자, 몰입됐습니까?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씬 32. 구름이 그린 달빛. 액션.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와. NG입니다. 네. 네, 왜요? 충분히 그 드라마 때처럼 몰입을 하지 않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앞에 그 유정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신 33. 레디. 몰입하세요. 하이하이. 액션. 불어한다. 내 사람이다. 아! 진짜네요. 진짜네, 진짜. 야,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예. 자, 뭐 옆에서 들으니까 남자인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얼마나 많은 또 여성 팬들이 좋아하셨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대사들, 사실 이분들 덕이죠. 주옥 같은 대사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탄생시켜 주시는 우리 작가님들, 우리 작가님들을 위한 상입니다. 작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상은 김성수 KBS 방송본부장 그리고 배우 박은혜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